대부분 사람들이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반월도. 갯벌이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칠개 잡으러 갈 거예요. 칠개도 있고 또 농개도 있고 그다음에 걸어가다 보면은 참소라도 있거든요. 참소라도 특태 맛이 있거든요. 예, 노란이 요 이쁜 맛. 그래 하나씩 잡재. 갑시다. 갑시다. 앞동 쓰시오. 물때에 따라 삶의 박자를 맞추는 섬 사람들에게 갯벌은 숨길. 숨 쉬는 갯벌의 길을 따라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것이죠. 이맘때 숨구멍을 만들어내는 칠개의 발자국을 따라가 봅니다. 요요, 요요, 살아가고요. 꽃게. 발이 빨갛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꽃게. 예쁘고 맛있고. 아, 너무 좋아 이거. 소라가 많네요. 알았죠? 그러니까요. 오, 이럴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지면 소라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한 마리 잡았다. 핏불고등이요. 맛있어요. 불고등이라고. 그런데 가봐. 그 말이. 발자국 있는 데가 보통 있거든요. 이런 데가 보통 있어요. 여기 있네. 알죠? 어머니 이거 언제부터 잡아봤어? 맨 처음에 잡아본 거. 한 27, 28부터 잡았지. 아, 그래요? 이 7개 잡아가지고 주로 뭐 했어요? 갈아서 옛날에는 갈아갖고 그냥 반찬 대용으로. 개젓국? 예.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요새도 먹어요? 지금도 가끔 별미로 먹어요. 지금은 마늘도 넣고 양파도 넣고 이래야 갈아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갈고 또 막 간장에도 해서 주면은 게장처럼 담아서 주면은 너무 좋아하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정 엄마는 두리에가 살았는데 지금 인천가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을 갈아서 냉동시켜갖고 보내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하셔갖고 이것만 이것을 다 추억의 입맛. 예, 85 잡수셨는데. 아. 아직도 이게 그립다고? 네. 자식을 키워낸 갯벌. 그 바다의 품에서 자란 자식은 이제 그곳에서 부모를 생각합니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열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반월도에서 자란 오해의 씨는 칠기를 주운 날이면 집으로 가기 전 바다로 향합니다. 이끌어가요.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냥 집에서 못 씻어요? 물로? 아니, 민물로 씻어도 되는데 그래도 바닷물 씻으면 더 좋아요. 깨끗하게. 옛날에는 식구가 많았으니까 막 이걸로 해서 잡아갖고 밥도 비벼먹고 옛날에 반찬은 없었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반찬 없을게 막 엄마네들이 다리 아프고 아파도 가서 잡아서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더우면은 엄마네들이 나오겠어요? 바다 향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소라는 특별한 양념이 필요 없고요. 밀가루를 묻혀 튀겨낸 칠개 튀김은 유년 시절 추억의 간식거리. 엄마네도 젊은 엄마 밀가루에다 쪄갖고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반월도 사람들에게 이 음식은 추억을 불러들이는 맛. 그래서 여전히 그리운 맛입니다. 음식이 불러들이는 추억은 힘이 셉니다. 우리 저 소라 저 바다에 가서 잡은 거예요. 예, 아이고 이걸 토장에 찍어 먹네요. 예.
이거는 뭐예요? 어제 우리 잡은 깨 아니에요? 예, 칠개입니다. 칠개. 저는 옛날에 엄마들 기쪽국이라고 해요. 기쪽국. 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리워한다는. 예.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걔를 이렇게 튀김 한 건 처음 봐요. 아, 튀겨 먹어요. 알도 있어요. 예. 맛있지? 네, 완전 맛있어요. 잡아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 맛있어. 아, 밥도 너무 좋다 오늘. 너무 맛있어요. 딱 비빔밥 맛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이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밥도둑이네. 밥도둑. 항아리를 하나 세 놨다 해 안에 먹은. 그런 말고는 다 우리 마을에서 난 거네. 아주. 한 입 먹을 때마다 추억이 소환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섬. 보라색으로 물드는 그 섬에서 그리움도 번져갑니다.